계주채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 5일째 제작진은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조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. 숨진 최숙자 씨의 원혼을 달리기 위한 전도제. 개원들이 육법법사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합니다. 영문을 알 수 없는 말들. 개원들은 육법업사가 개조 최씨로 빙의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개조 최씨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. 어? 당신 지금 뭐야? 어? 나한테 말 한마디 지금 뭐 하는 건데? 개조채 씨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. 원 있으면 풀어주는데 아 죽을 사나 원 하나 못 풀어줘요? 당신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? 어? 내가 죽이고 싶은 얘기했잖아.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남편은 무척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. 개원들은 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에 유일한 가족인 남편을 부르지 않았던 것일까?